자, 여기는 또 드림 팩토리. 제가 이 공간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는 바로 그 장인과 함께 이런 오래된 전자제품, 구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전자제품을 확인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까 품에 꼭 이렇게 가지고 오던데 네. 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김 씨.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년 전에 제가 썼던 CD 플레이어였는데 제가 그때 바로 TBS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죠. 김어준 씨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샀던 CDP인데 이게 아마 동작이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 장인을 만나서 맞습니다. 수리를.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직접 장인에게 이 제품 수리를 한번 의뢰를 해보고 저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한번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 잘 돼야 될 텐데. 기대돼. 장인을 만나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먹 인사. 네. 장갑끼고 계시니까. 예. 네. 아, 제가 오늘 예. CDP를 갖고 왔어요. 아, 예. 예. 근데 뭐가 안 돼요? 안 켜지죠? 아, 전원이? 예, 전원이 안 켜져서. 아, 작동을 않고. 예, 한번 좀 예. 부탁드리고 싶어서. 첫 월급 타 가지고 20년 전에 산 거라 아주 소중한 네. 거라. 아, 그러세요?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 예, 소중한 예, 거네. 예. 와. 아, 근데 예. 그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면 예. 주로 어떤 제품들을 많이 시민들이 갖고 오세요? 가전 제품으로 해가지고는 네. 가지각색으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못 쓰던 예. 고장난 전자 제품이 예. 우리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나면 예.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아, 그러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몇십 년 전에 쓰시던 거 계속 네. 올 때 계속 선물 도 있고 아 이런 분들은 또 외국에 유학 가서 쓰시던 거 네. 쓰시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걸 살려주면은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탈 사연 같은 게 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순돌이 아빠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현지봉사가. 아, 예. 네. 예, 예. 이게 저도 나름대로 추억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 아, 예. 아, 원래 그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고 하는데 전자제품 사랑은 장인 사랑이죠. 네. 장인 사랑. 자막도 뜹니다, 썰렁 해가지고. 예. 아, 예. 저 지금 개그 예. 굉장히 재밌게 쳤는데 예. 선생님. 안 웃으시잖아요. 예. 예. 되게 이런 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예. 전원이 안 켜지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저는 뭐 배터리 부위에도 문제가 있고요. 네. 메인 회로가 문제가 있어도 전원이 안 켜지고 그래요. 메모리 IC가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부품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또 단종돼가지고 없는 부품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전자제품 안 켜지면 툭 치면 켜진 경우가 있는데 예, 옛날 테레비가 그런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 접전 불량으로 아, 접전 불량 예. 맞으면 예, 오래 쓰다 보면은 그 산화되고 녹이 쓸고 그래가지고 딱 접촉이 돼야 할 부분이가 이물질이 껴요. 아. 먼지 끼고 이렇게 습기 차고 그러면 옛날 텔레비전 이 다리 달려 있고 예. 로타리로 돌아간 텔레비전 예, 그렇죠. 안 켜지면 맞아야 작동을 하죠. 맞아야 돼요. 예. 오른쪽 딱 때리면 딱 켜지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네요. 이게 먼지가 낀 거를 충격을 외부에서 주면 예. 그 먼지가 날아가가지고 접촉이 딱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죠. 이야, 신기하네. 선생님도 그러면 작동 안 할 때 확 때린 적 있으세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확인을 위해서. 의지 부위가 문제가 있나. 의지 부위가 문제가 있나. 예,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 확인할 때도 있지만 뭔가 제대로 안 고쳐도 화가 나서 확. 아니 그러진 않죠. 너무 장인을 부르고 와요. 정석 그 최단 예. 그 고쳐드려야지. 우리 김혜민 씨는 뭐 하나 기계에 빠지면 헤어나올 줄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해야지. 예. 세상에 버려지는 물건은 없다. 버려지는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어떤 모임이지요? 저희요? 네. 마을에서 즐겁게 네. 놀자 모임입니다. 종이컵 사용 네.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자기 네. 개인 컵을 갖고 다니라고 컵 보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네. 컵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서 들고 다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국을 하려고. 네, 환경 보호라는 네, 그런 환경, 차원이 네. 되게 크네요. 네, 일회용품을 줄이고 그죠? 네. 저희 네, 보통
시킨 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하면 꽃 모양처럼 이렇게 딱 오므라드네요. 네. 우리가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요. 네. 이 선물 받은 사람들도 또 우리 첫 번째는 환경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일회용 컵 안 쓰기 운동 거기에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에 갈 때나 들에 갈 때 우리가 일회용 컵을 안 쓰고 이걸 예쁘게 또 펼쳐놓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되게 재밌었어요. 네. 크게는 환경이었는데요. 환경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커플을 만들어 스스로 이제 각자 사용을 하자 하면서 이게 조금씩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저희한테 또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었고요.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환경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 컵 보자기 만들어 보세요. 텀블러도 예쁘게 단단한 뜨개로다가 이렇게 컵, 이제 케이스를 만들면 좋아요. 일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 컵을 가지고 다녀요.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 성취감은 대단하답니다. 일회용을 줄여요. 망가진 우산으로 개인 컵 보자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구 살리기에 제가 참여하고 싶었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일회용 물품을 줄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컵보자기를 만들어보고 실제적으로 사용해보니까 사람들한테도 보기도 좋고 저 또한 제가 흐뭇한 마음이 생기고 마치 제가 진짜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지속하게 만들고 싶더라고요. 네, 이곳 서울 세활용 플라자에서 새롭게 생명을 되찾은 저의 CDP를 보니까 저는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저의 20년 전 추억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기 전에 순돌이 아빠 막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장인의 솜씨에 흠뻑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남한테 알려주지 말고 나 혼자 독점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되겠지만. 아 그런 생각 들지만 제가 볼 때 이 방송 나가면 이제 다들 가전제품 찾느라고 여기 오려고 저부터도 지금 당장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일 여기 올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장인 찬스는요 소형 가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가족분들과 함께 이곳을 오셔서 많은 걸 배우다 보면 어느새 생활 속의 환경운동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환경운동은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는 것이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삶이 풍족하긴 한데 이 풍족함을 계속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재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배지 받았잖아요. 그게 네.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방법 바로 재활용이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클로징을 하면서 항상 명언이라든가 사자성어 이런 것들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업사이클링, 재활용 이 두 단어만으로도 정말 풍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자연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우선하는 생활 속 환경운동가를 꿈꾸면서 시민영상 특이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인구 80% 이상이 대기오염 속에 살고 있어.